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아, 이거 손은 또 왜 다쳤어? 아, 아. 제가 해드릴게요. 아, 진짜. 좋아요. 어려우시면 놔두세요. 아, 아니에요. 아, 이거 육각 트랜스가 필요한 거네. 제가 집에서 얼른 하고 댁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이건 기회야. 딱 기다려요. 뭐야? 설명서도 안 가져갔어. 뭐야? 어, 그리고 돌린 다음에 아, 이거 안 맞는데? 아, 야, 이거 화를 내. 여보, 아이, 몰라. 딱 기다리라고 얘기 멋있게 하고 나왔는데, 아, 큰일 났네. 아, 어떡하지? 아! 아, 맞다! 정릉의 마이다스의 전투식 형님, 부탁이 있습니다. 버려요? 아니요. 조립 좀 해주세요. 예. 아, 예, 알았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꽉 닫아주세요. 예, 형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형님, 잘 부탁드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여기. 네. 진짜 고마워요. 잘 됐네요. 잠시만요. 이거 저 먹으려고 했던 건데 드세요. 아휴, 뭘 이런 걸. 아, 그리고 가실 때 밖에 택배와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만 조립 부탁드려요. 예. 네. 네, 조심히 가세요. 아니, 좀 밀지는 마세요. 이거 많이 어려운 거예요. 줄 모르면 완성품을 사던가. 열정. 네. 다 됐습니다. 아, 고마워요. 아,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잠시만요. 안에 들어가서 먹고 가도 될까요? 네? 네? 뭐야? 손 다치셨나 봐요? 이거 그 삼촌 동생이 트롤리랑 의자 좀 조립해달라고 해서.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아,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솜씨가 좋다기보다 그냥 원래 뭐든지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청춘은 일증이다! 일증! 그거 아시죠? 네, 뭐 요런 스타일? 당근마켓의 미니 선풍기라. 오케이. 내꺼 하자, 미니 선풍기 선물시로. 귀엽고 깜찍한 미니 선풍기 제가 할게요. 아싸, 5,000원 택배. 택배로 보낼까요? 무슨 말씀? 당근은 직거래죠. 지금 당장 필요해서요. 아이씨, 귀찮게. 어디 사세요? 정릉 근처요. 저도 그쪽 사는데 잘 됐네요. 7시쯤 어떨까요? 네, 그럼 7시 호프집 앞에서 어떠세요? 그러시죠.
하나. 이렇게 그녀와 나의 첫 데이트. 저 혹시 사선에서님이? 어머나 세상에. 와, 아 진짜 신기하다. 아 뭐 이런 우연이 다 있어요? 아 제가 지금 기분이 진짜 좋아서 그러는데 그 선풍기도 사고 여기서 치킨도 살게요. 치킨 좋아하세요? 아, 네. 들어가시죠. 드세요. 이게 잘 되는 거 맞죠? 어 그럼요. 막 뜨거운 바람 나고 막 불꽃 터지고 이런 거 아니죠? 원래 다 먹죠. 아, 알았어. 사육 선생님이면 학생들한테 인기 많겠어요? 네. 어? 네, 드세요.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뭐예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빛이 나는 솔로. 아, 봐봐요. 아, 요즘에는 살짝 뭐 날티도 나고 인스타 이런 데서 뭐 허세도 좀 부릴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전 뭐 열정만 넘쳐가지고 별 볼 일 없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의자랑 트롤리 조립하셨다고 하셨죠? 그거 제 거 같은데. 예? 4층이지. 아니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저 주민들끼리 사귀고 이런 거 딱지색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면 동네가 개판이 나는 거라고. 신고해. 어디다가요? 몰라. 어이 브라더. 내가 만들어준 건 잘 쓰고 있고?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삼정아! 안녕! 삼영이는 저고요. 얘는 삼식이에요. 삼식동생, 그 화단에 개똥이 장난 아니야? 그거 우리 삼식이똥 아니거든요? 아, 누가 봐도 삼식이똥이던데 삼영이 건가? 알지도 못하면서. 형님, 2층인데 좀 걸어다니시죠. 하체가 부실하신 거. 아, 미안. 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나 그리고 어제 다리 다쳤어. 몰랐구나. 아, 참. 야, 삼식아, 물어봐.